벤자민 연구소 신입소 소장님하고 또 시장 얘기 조금 더좀 내밀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오늘도 가져가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현대차 얘기인데, 인도법인을 이제 상장한다 이 계획이 사실 이게 뉴스로서는 이미 나온 지좀 됐어요. 네. 이제 이 얘기를 소장님이 오늘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 현대자동차 주주분들이 이런 거를 약간 호재로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왜냐하면 구조를 받으셨거든요. 지금 그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구조를 못 받으셔서 빨리 구조 받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현대차가 먼저 구조 받을지는 예상한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도 법인을 상장하는 게 이제 네. 현대차 주주분들한테 구조다,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거죠? 이미 이제 그 가격상으로 구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뉴스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원래 사실은 삼성전자가 당연히 먼저 구조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대세가 맞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여론상. 네.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구조를 못 받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기서 좋은 소식이 나와도 주주분들이 긴가민가해요. 약간 지금 애증 뭐라 그럴까, 그런 분위기에 빠져 계세요. 근데 현대차는 코로나 때그 고점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네. 아, 이제 우리에게 이제 호재는 상승의 어떤 저기다 트리거다.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뉴스를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같이 전달해주는 사람도 즐겁게 전달해줄 수 있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뭐 HBM 뭔가 이슈가 좋은 소식이 있을까 말까 이걸 얘기하는 게, 에이, 뭐 삼성전자 지금 안 되잖아. 막 이런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 좀 제가 좌절감 좀 전달하더라도 있죠. 약간 힘이 빠져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네. 이런 사례를 처음 봤어요, 저는. 현지 법인을 따로 떼서 그 지역에 상장하는 거는 저는 못 봤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 ADR이라고 아메리칸 예탁증서라고 그거는 뭐 예. 그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건 있는데, 그거는 다르죠, 이거랑 완전히. 이거는 현지 법인을 상장을 시키는 이 케이스가 있나요? 저 쉽게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현대차 미국 법인을 현대차가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에 상장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고, 네. 그래서 인도 증시에서도 이게 무려 20년 만이더라고요. 이게 인도 증시에서도 거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처음이냐면은 인도 최대 자동차, 인도에서 1위하는 업체가 마루티 스즈키라는 업체거든요. 네. 얘네가 점유율 1위고 현대자동차가 2위예요. 예. 근데 이 마루티 스즈키가 2003년도에 상장했는데 그 뒤에 20년 동안 자동차 제조업체가 상장을 단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인도 업체도 현대차. 아닌 예, 현대차. 다른 예. 나라에, 인도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현지 법인을 가진 업체가 상장을. 어쨌든 간에 자동차 제조업체로서의 두 번째 상장. 인도 증시로서도 굉장히 반가운. 왜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뭐한 개보다는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뭐 펀드가 들어오는 자금도 그렇고 여러 분산이나 뭐 이런 네. 효과가 더 좋지 좋은 않겠습니까? 회사가 늘어나는 거야. 당연히 네, 시장에 인도 좋은 입장에서 대죠. 되게 예. 반기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략 뭐 시가총액 한 20조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면 현대차는 여기를 베이스로 해서 인도 시장을 확 키우겠다. 특히 전기차 쪽 비중도 높이겠다. 등등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현대차한테도 뭔가 뭐 직접적인 도움이 좀될수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현대차가 밸류업 할 때만 해도 미지근 했는데 두 개가 연타로 들어오니까 지금 현대차 주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네. 그 밸류업 얘기 나올 때만 해도 초반에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줄탁동기라고 하죠. 그 알이 깨어날 때 알에서 병아리도 알에서 안에서 알을 쪼아줘야 되고 그렇죠. 어미도 밖에서 쪼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의 의지가 있어야 그게 깨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밸류업도 정부에서 밸류업 제도를 내놓는 것도 좋아야 되지만 기업도 자발적으로 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되고 예. 그것을 응원하는 주주분들도 응원해 줘야 돼요. 다 도와줘야지 네. 좋은 병아리가 깨어나요. 근데 밸류업이라고 내놓은 정부의 안이 강제성이 없어서 처음에 이거 가지고 네. 되겠어? 했었고 기업 입장에서도 대기업 빼고 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겠어? 이랬는데 현대차, 기아가 어쨌든 그게 처음에 트리거가 됐어요. 밸류업으로 일단 시동을 걸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인도 법인 상장으로 어떤 확신의 상승, 이 지금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예. 굉장히 좋고, 실제로도, 그럼 이게 분위기만 그런 것이냐? 예. 시가총액이 만약 20조 원 정도로 상장된다고 했을 때,
지금 보유주식 중에 17.5%를 매각할 계획이라 합니다. 예. 이걸 구주 매출이라고 해요. 이미 그렇죠. 갖고 있는 예, 걸 파는 예, 거. 예, 예.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걸 팔았을 때 3조 원에서 4조 원은 당장 현대자동차 본사로 떨어지는 실질적인 자금 유입의 효과도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는 호재만 있는 거죠. 그러네요. 거기다가 그것도 있었잖아요. 테슬라가 캐즘에 빠져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너 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와중에 도요타가 신고가를 갔단 말이에요. 네. 물론 도요타가 조금 그 조작 얘기가 나오고 나서 좀 주저앉았는데 네. 그 연유가 그거였잖아요. 도요타는 전기차를 전혀 하지 않고 하이브리드카를 갔다. 맞아요. 네. 근데 현대차는 전기차도 하고 하이브리드카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수소차도 하고. 그렇죠. 다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오히려 예전에는 중구난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또 강점이 되어버린 케이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잘 되려니까 모든 게 또 잘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케이스.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게 잘 되고 있으니까 다 이제 좋은 쪽으로 또 전환이 되는 해석이 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죠.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또 많은 분들은 왜 근데 인도야? 인구가 네. 많아서 그런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고 어제 크래프톤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던 게 인도 네. 쪽 크래프톤에 진출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이런 얘기도 어제 소장님이 해주셨었는데 결국 인도 시장이 크다라는 거 이게 아무래도 좀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산업이 다 하나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게 게임에서 했던 얘기가 여기서도 그러니까요. 적용이 돼요. 뭐 제가 경제에 대한 식견이 뭐 깊진 않지만 저희의 얘기를 오랫동안 만약에 꾸준히 들으시면은 굉장히 그 약간 경제 신문 읽는 거라든가 아니면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 훨씬 더 풍부해지실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중국하고 인도가 사이가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국경에서 막 죽창으로 서로 찌르고 이런 일도 있었고 네. 어제도 화평정영이라는 게임을 텐센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게 나중에 알려지자 인도가 그게 기분이 나빠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서비스를 중지시켜버렸어요. 그랬죠. 그래서 인도의 정부와 계속 뭐 협의를 한 끝에 겨우 통과를 시키자 거기부터 크래프톤의 또 상승의 트리거가 생긴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도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중국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중국이 관영 매체죠. 관영 매체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타이틀이 이겁니다. 워딩이. 현대차 중국 부진 만회하기 위해 인도 공략 강화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감이 틀려요. 이렇게 뭐가 저기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호응해주고 응원해주는 멘트가 아니에요. 잘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안 되니까 너네 인도로 내뺐네. 약간 이런 분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시장에 이게 그냥 약간 중국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사실 아니 인도에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신경 써줘. 하지만 그 자존심 이상해서 중국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비꼬는 듯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치. 이것을 지금 예. 왜 이렇게 하느냐? 세계 두 번째 인구에다가 그렇죠. 세계 6대 경제 규모에다가 GDP 성장률이 7%입니다. 지금 바오바 정책이라고 원래 중국이 8%를 정책을 했는데 했었죠. 8%를 버렸어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몸집이 고슴도치일 때 8%랑 이번 이미 코끼리가 됐을 때 8%는 금액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8%의 중요도는 없지만 맞습니다. 떨어지지만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커져버려서 중국은. 근데 인도는 아직도 지금 7%를 달리고 있다는 거죠. 네.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높죠. 네, 요거는 네. 경제 전체를 본 거고 자동차로 보면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저기만 보죠. 예를 들어서 2026년에 현대차 글로벌 전체 판매량 170만 대로 삼성증권에서 예상한 건데요. 네. 이 중에 58%인 100만 대, 거의 60%죠. 이게 북미랑 인도 시장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의 중국보다 더 크게 보고 훨씬 있는 거죠. 큰 거죠. 예. 그러니까 북미랑 인도가 현대차의 주력 1, 2위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도의 지금 이런 IPO를 하는 것이 뜬금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중국이 왜 저렇게 시기하는 것을 관영 매체를 통해서 저렇게 내놓는가. 여기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다고 게임에서도 보시다시피 중국이랑 인도를 다 포기할 수는 없으니 잘 조율을 해야겠죠. 중국 시장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북미나 유럽에서 중국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나 이런 쪽에서. 네. 하지만 중국 시장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어쨌든 옛날부터 우리 그랬어요. 지정학적으로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외교를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여기서 또 중국이 너무 뭐 삔또가 상하지 네. 않게 네. 잘해서 중국 시장도 놓치지 않고 인도도 놓치지 않고 참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서로가 견제를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인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성이 엄청난다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뭐 나중에 현대차의 2위 그런 어떤 판매처가 된다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상장도 하고 다양한 투자하는 거 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완성차가 들어가면 당연히 완성차에 이제 같이 있는 납품업체들, 부품업체들, 협력업체들 당연히 수혜가 좀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현대차 기아는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제자리는 찾았고요. 네. 뭐냐면 지금 시총 5위 안에 다시 현대차 기아가 네,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어요. 네. 한 작년 정도인가요? 그때만 생각해 보세요. 거의 망신 수준이었어요. 뭐냐면 YB 5B의 대결이라고 YB 0보이에 해당되는 네이버 카카오가 현대차 기아 시가총액을 역전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는 구시대 유물이라 끝났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한다. 근데 거기서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될지 또 몰랐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래 이 경제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매출액을 얘기하셨던 분들은 현대차 기아 매출액과 네이버 카카오가 비교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비싸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성장성이 있으니 PRPBR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셌는데 지금 또 이렇게 현대차 기아가 역전하니까 또 그 얘기가 이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얘기가 먹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겠죠. 어쨌든 현대차 기아 완성업체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네이버 카카오를 앞서고 다시 자존심을 살리고 시총 5위까지 올라온 거. 요건 어느 정도 일단 목표는 1차적으로 달성이 됐다고 보여요. 추가적인 랠리는 이제 또 실적을 보여줘야겠죠. 네. 그럼 이제 움직일 것이 당연히 낙수 효과로 부품 주겠는데 그렇죠. 여기서 그럼 따져볼 것이 당연히 인도 매출 비중이 높은 거. 네.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부품회사 전체 매출 중에 인도 매출 비중 순입니다. 화신이 제일 많아요. 화신이 전체 매출 비중의 18%가 인도에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현이아가 16%, 성우아이텍이 13%, SL이 11%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업체가 전부 10% 넘는 매출 비중을 인도에서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증권 예상으로 2026년에 100만 대를 북미 인도에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글로벌 판매량 58%를 북미 인도에서 달성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북미랑 인도를 동반 진출해 있는 업체는 어디냐? 현대모비스, 만도, 한온시스템, SL, PHA, NVH코리아, 화신, 서현이와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에서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화신, 서현이와 SL. 세 군데는 여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SL은 사실 뭐 주가가 현대차 기아가 나쁠 때도 SL은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중에서 이 겹치는 거에서 좀 선택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정적으로 대기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당연히 현대차 네. 기아에 따라오는 거는 현대모비스겠죠. 그러니까 약간 성향에 따라 틀려. 현대모비스가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은 중소형 부품회사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포커스는 중국보다 인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도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이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아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리 비이성적이라고 네. 하더라도 이런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업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매출 비중에 이런 것이 조금 맞게 움직이는 경향이 세요. 신규 트렌디한 종목보다는. 근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시장이 커질 때 이미 들어가 있고 비중이 높은 회사들 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인도 두 시장에 다 같이 진출해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당연히 매출 사이즈가 앞으로도 업사이드가 크다라는 거 충분히 뭐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소장님하고 했던 얘기들 중에서 뭐 당연히 이제 현대차, 기아 앞으로 시장 성장성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또 여기에 이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품 업체들 특히 인도와 북미 시장 동시 또는 인도 시장의 비중이 높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말씀하신 회사들도 한번 잘 좀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현대차 기아의 향후 성장성 이런 가치 좀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